가거든? 오. 이 자를게요, 이거요, 오징어. 결대로. 끝도 없지, 뭐 자를 거. 코트에 금한 무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와, 살 실하다. 황무님 고맙습니다. 근데 아구찜은 살도 살인데 이렇게 좀 껍데기 같은 게 이렇게 딱 그 있는 게 비율 적절하게 있는 게 진짜 맛있잖아. 맞아, 맞아. 아구찜을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물에 아구가 걸리면은 그냥 벌인데. 아, 안 먹는 걸로? 먹어봅시다. 잘 먹겠습니다. 간장 맛의 묘기 있어요. 맛있다. 그 밑에가 아저씨인데. 아, 눈 안 모아. 이젠 진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때 리액션을 할게요. 진짜 맛있는데? 4만 원이라 했나? 3만 얼마였던 것 같아. 3만 5천 원짜리지. 근데 3만 6천 원에 시킨 거지. 와우. 3천 원 할인해가지고 원래 배달비 4천 원인데 3천 원 할인됐으니까 배달비는 1천 원. 3만 6천 원. 맛있겠다. 이게 왜냐면 먹고 남잖아요. 비벼 볶아 먹는 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일부러 크게 시키는 거야. 맞아, 아구찜 볶음밥이 진짜. 우리 며칠을 먹어 이거, 그치? 제일 맛있는 것 같아. 한번 시키면은. 이제는 제가 마라탕보다는 아구찜을 좀 많이 시키긴 해. 요즘에. 내가 요즘 마라탕 방송에서 시켜 먹었지. 백종원 선생님, 그런데 아구찜 진짜 맛있게 하는 데는 처음에 이렇게 딱 좀 질뻑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잡아가게? 이렇게 녹진하게. 아, 녹진하게는 아닌 것 같아.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그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콩나물 때문에 물 생겨가지고. 맞아, 맞아. 약간 막 걸쭉하고 꾸덕꾸덕하게. 맛있다. 맛있다. 아구찜에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보다. 소주 얘기 계속 하시네. 내가 근데 좀 아재 입맛이라 그런지 안주류가 그렇게 맛있더라. 맞아, 근데 안주류가 맛있어. 안주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웬만한 음식들 술이랑 먹어야 되는 것들을 나는 술 없이 먹지. 회도 그렇고. 그렇지. 얼마 전에 물회랑 시켰을 때 맛있었어. 녹진이라는 그 표현이랑 가장 잘 맞는 음식은 내장류예요. 꽃게 내장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양념이 게 진짜 아니라 그 맛으로 표현하는 거죠. 양념은 꾸덕이라고 표현하고 그거 같아. 근데 자꾸 먹방 영상에다가
댓글 그렇게 많이 다시더라고요. 뭐 왜 이렇게 쩝쩝거리냐. 근데 실제로 막 그렇게 쩝쩝거리는 게 아닌데. 되게 의식하게 되게 쩝쩝거린다는 얘기에 자꾸 의식하게. 아, 맛있다. 식사 매너가 안 좋다고요? 아, 난 진짜 식사 매너라고 하는 게 뭔 식사 매너라는 게 뭐지 대체 정확하게? 아니, 젓가락질 제대로 하고. 뭐가 있지? 그럼 내 먹방 많이 보신 분들을 얘기 좀 해보세요. 제일 거슬리는 식사 매너는 뭐예요? 쩝쩝 뒤적거리는 거. 안 뒤적거릴 수가 있나? 근데 아니 보통 앞에 음식 있을 때 맛있게 먹으면 그만이야. 감사합니다. 그때가, 맛있게 먹을게요. 아, 이렇게 덜어서. 다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얘기 들어보니까 그 피드백은 들어드릴 수 없을 것 같네요. 식기가 아까워. 식기가? 아, 식기, 식기. 덜어서 먹는 거. 앞에 이거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꺼리낌 없는 그런 사이들은. 보통 하나 시켜가지고 그냥 먹지 사실은. 그치. 근데 국물도 그냥 같이 이렇게 숟가락 해가지고 먹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정인데. 근데 이제 방송 중이니까 더 그런가 봐. 아, 집게로 덜어 먹으라고.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내가 봤을 때 마이크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 그래, 더 그런 게 이제 들어가겠지, 소리가. 오, 되게 크다, 고기들이, 덩어리가. 무지하게 크네. 야. 혹시 알 있으면 좋다, 알 먹고 싶어. 내가 하나 먹었거든? 하나 저기 찾아줄게. 아구몬이라고 하니까 웃기나 해. 아, 근데 특히 매운 거 먹을 땐 쩝쩝 안 거릴 수가 없어. 와. 아, 우리 집도 기독교 집안이고 주영이도 기독교 집안인데 죽을 때까지 교회 안 갈 거냐고. 근데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 주영이도 교회 안 가? 주일을 그냥 요즘에 그냥 온라인 예배 틀어놔요. 애기 때부터 다니던 교회가 잠실이어가지고 아우 도저히 여기서 못 가겠어. 아, 그리고 하느님이랑 소통하는 수단은 어쨌건 기도잖아. 굳이 교회 가서 소통을 해야 좀 더 직통인가 거기가? 하나님, 직통. 하느님한테 내 기도가 좀 더 빨리 닿을 수 있는 게 이제 특급 특별 배송 이런 게 특급 배송이 이제 로켓 배송 같은 게 이제 교회 가는 건가? 청라에서 하면 좀 늦게 가나? 아니잖아. 아니지. 그럼 왜 교회를 굳이 그 가야 돼? 여기 왕건이 있다. 오, 아이 좋아. 감사합니다. 와, 요즘 형님 따라서 여친이랑 안 먹는데 너무 맛있어서 요런 싸가지 없는 새끼 좀 봐라 하면서 먹고 있는데 너무 빵 터져서 요즘 자주 써먹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 아유, 고맙다. 성균이 고마워. 감사합니다. 와, 오늘 엄청 많이 써주셨다. 감사합니다. 근데 음식 보고 싸가지 없다고 한 거 그거 사실 내 거 아니야? 아, 그래? 근데 오빠 잘 살리니까 오빠 거인 줄 알았어. 우리 바이크 단톡방에 그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아, 진짜?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제 뭐 바이크 장비 사러 같이 갔다 만났다가 밥을 같이 먹으러 갔는데 내가 먼저 맛을 봤어. 어, 형 어때? 싸가지 어때? 싸가지 어때? 막 이러면서 뭐 뭐야? 뭔 소리야? 그리고 먹는데 먹고 나서 와 싸가지 없네 막 이러는 거야. 어, 싸가지 존나 없었다. 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웃긴 거야. 그래서 그게 그 방송에서 써먹은 거지. 아니 그 경찰 걔 그건 기프티 관한 들어야겠다. 바이크 요즘에 못 타지 추워서 위험하잖아요. 와 이거 왕건이다 이거. 아 이렇게 아구찜 알맹이 큰 거 처음 봤어. 이렇게까지 큰 거. 아 맛있다. 3이야 벌써? 진짜? 뭐야? 근데 잘 먹으면 좋지. 오빠 이제 방송 계속 해야 돼. 와 콧물 존나 난다. 아 뭔가 이게 매운 걸 먹으면은 급해져. 국민 신뢰가 안 된다면 아메가우도 라이브로 영접 가능한 부분입니까? 어? 아에가오라라고? 그 되게 좀 수치스러운 거. 아에가오 몰라? 뭐 그 막 혀 내밀고 눈 모으는 거? 응. 아 그런 거 하지 안 해. 그건 좀. 아 왜 자꾸 그런 거 시켜. 밥 먹을 때 편하게 오늘은 좀 편하게 가자. 성균님 미안합니다. 다음에 제가 좀 까불이 같이 방송할 때 그때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약간 좀 정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방송이니까. 어우 어우 매워. 아 많이 맵다. 맛 단계가 있었어? 매운 걸 시켰어. 3단계. 아. 매운건 행동이 좀 빨라져. 아, 그걸 지금 이렇게 침했어? 밥을 할걸. 밥을 생각하고 있었어. 딱 그 한 거 있었어. 즉석밥도 없잖아. 국가 누구이나 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 밥 없는 게 좀 아쉽긴 하다. 나는 근데 가구찜 그냥 밥 안 먹고 먹어도 되는데. 오늘 노래 잘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라파팜님 고마워요. 라파팜 저기 저 에이프 밴드 분 아니야? 라파 선배님이셔. 안녕. 아 오징어의 모자. 크, 모자 먹어야지. 모자 못 참지. 나는 다 먹었어. 와. 이거 대박이다. 와. 이거 가위가 좀 필요할 것 같아. 무슨 내가 이걸 어떻게 먹을 거냐면은 아, 가위가 필요하다. 이건 진짜.
어 그러게 살이 진짜 왕건이들이 들어가 있네. 진짜 여기 알차다. 4만원 같다. 어째? 아니야 36,000원짜리야. 어어. 나 그래서 이거 빼고 가시 빼고. 조심해. 확 튄다. 가시 빼고. 아 나 오늘 머리 스프레이 뿌렸다니. 양념 묻을 거 딱 생각 아니야 여기 딱 이거 어 어떻게 자르냐면. 뿌리는 거야. 이렇게 도려내줘. 요래 맞지? 어. 어살 유실률 없어야 돼. 어, 여기 여기로 할까 이렇게? 어. 옳지. 이건 너가 먹어. 아니 여기다. 그래. 같이 비벼 먹자. 나는 배부르니까. 와 이거다. 이거다 여러분들. 이거 어? 이게 뭐야? 와 그러면 젓가락 튕기기라도. 아 이거? 이거 해달라는 거야. 이렇게 성규님께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 좀 편하게 보시면 안 될까요? 오늘은 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진짜 죄송해요. 이야, 이거 미쳤다. 뭔가 보고 싶었던 게 엄청 쌓여왔었나 보다. 성규님 진짜 자주 와주세요. 이거야 이거 덜렁덜렁 거리는 거. 이거 흘리지 말고. 안 되네. 야. 그 맛있긴 해. 맞아. 맛있다.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나 보다. 근데 오만둥이가 없네. 그거 미더덕 같은 거? 응. 그 오빠 좋아하더만. 그거 엄청 쪽쪽쪽쪽 먹던데. 아 실망인데? 야바가네. 양념 맛있고 다 맛있었는데 야 오만둥이 없는 거 좀 에바다. 하나도 없네. 뭐야? 야 미더덕 미더덕. 예. 아 오만둥이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 이 집 거기 아니야? 원래 시키던 데 아니야? 원래 있는데? 다른 데야. 아. 서비스. 나 하나 먹었어. 새우. 어. 껍질 벗겨 먹었어? 나 그냥 씹어 먹었어. 어제 뒤진 나구머니 여기 있어 너. 아 잠깐만 이걸 씹어 먹었다고? 어 나 씹어. 이거 자체를? 어 머리만 빼고 먹었는데. 에이 어, 먹을 줄 모르네. 아저씨 특. 예. 네. 에이. 먹을 이봐, 줄 이봐라, 모르네. 이봐라. 아하 이거 먹을 줄 모르네. 응? 근데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맛있더라고. 뿔에 찔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먹어야 돼. 어머. 어 위험한데 너무. 아. 이 청각 찢어지는 거 아니야? 돼지 특이야 이게. 야 키토산 지린다. 키토산이라는 말 오랜만에 들었다. 아, 키토산 몰라? 알아. 어렸을 때 근데 키토산이 한참 유행이었는지 그거 엄청 키토산 아, 그랬어. 이거 못 참겠다. 이거 진짜 못 참겠다. 뭔데? 이게 팔뚝이라면 팔찌를 좀 제거해주라. 어? 어. 이거 못 참아. 알았어. 조심조심. 오케이. 어, 요래. 어. 한 바퀴 둘러서. 어. 더 여긴 뼈라서. 어? 여기까지야? 어 거기까지야. 아 그러네. 그래서 위에 말한 거야. 다 봤지 내가. 살이랑 같이. 거기다 오징어 살짝 얹어가지고. 기분 좋아졌어? 입에 묻히고 먹는 거 너무 그런데. 와우. 선생님 한 번만 튕겨줘서 튕기는 거 보고 자러 갈라니게요. 이거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하는 거 말하는 거. 아 진짜 끈질기네. 와 500개나 감사합니다. 알 줬어 먹었어 나.
야! 에이! 아! 아! 야! 이거 봐! 아! 할렐루야! 아멘. 자라. 잘 자요. 자라, 너무 웃기다, 자라가. 자라. 500개는 못 참지. 그래, 맞아. 500개 귀한데. 엄청 만족했을 듯? 어, 이제 좀 치우자. 이거 진짜 아구찜 드시고 이거 버리는 사람? 진짜 하인생. 자, 신의 저기를 받아야 돼. 저주를 받아야 돼. 이거 절대 남기면 안 돼. 이거 진짜 버리면 안 돼. 맞지. 이거는 잘 냉장고에다가 싸놨다가 프라이팬에다가 하인생 미안해요. 밥 딱 넣어가지고 그냥 볶으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꿀팁. 김치 자박자박하게 썰어서 거기다가 이제 김가루 살짝 뿌리고 미쳤어 미쳤어. 식용유 살짝 뿌려가지고 볶아 먹잖아. 이거 진짜 미쳤어 진짜. 아구찜 시켜 먹는 이유가 난 이 볶음밥 때문이야. 우리 진짜 잘 먹어, 그렇지? 닭갈비 먹고 볶음밥, 뭐 돼지고기 뭐 고추장 돼지고기 막 이런 거 먹고 막 그 제육에 비벼 먹는 그거랑은 비교하면 안 돼. 이거는 예 다르긴 달라. 이게 확실히 이게 아구찜 그 볶음밥이 제일 맛있어. 볶음밥 중에서 거기다가 날치알 같은 거 살짝 넣어가지고 먹으면은 아 개 잘 먹었다 진짜로. 아, 잘 먹었다, 진짜로. 아, 잘 먹었다. 미나리 이빨에 낀 거 안 먹는 거는 좀 아닌데 이빨에 낀 거 널어 놓은 거는 그런 거죠. 예. 맵다. 아 맞아 19땡 해야지. 아 근데 얘 진짜 배터리 문제 심각하다. 배터리 문제 진짜 심각하다. 조금만 더 충전해놓고. 아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데 습관이 진짜 안 되네. 아이코스 어저께 샀거든요. 그래갖고 아이코스를 지금 이만큼 폈어요. 여기 하나 10개 다 피고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15개 어저께 이후로 15개. 연초 필 때는 하루에 한 개, 한두 개 피지. 근데 이거 너무 많이 피는 거 아니야? 아, 이게 되게 짧아. 아 진짜? 응. 계속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것 같아. 자석 케이블을 달아놓고 충전을 하고? 아 그런 방법도 있네. 근데 일단은 이거를 여기다 넣는다는 거 자체가 되게 귀찮아. 지금 됐을라나 모르겠다. 된다. 여기까지는 되네. 이러고 한 20초 있으면은 얘를 쪄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또 진동이 오는데 그때 빨아 제끼면 됩니다. 방지 바꿀게요.
일은 나중에 도전해볼게요. 어우,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와, 뜨끈해졌다. 바로 펴줄게. 연초보다 낫더라고요. 목에 그 가래 끼지도 않고 괜찮던데요. 그리고 일단은 타르가 없다는 느낌 확실해. 내가 느끼는 게. 이제 밥 먹었겠다. 오슈 좀 하고 뭐 약발 좀 하고 그러고 나서 게임 방송 하면 되겠네요. 뭔가 약발이 이제 하나의 루틴이 됐어요. 풀 영상을 약발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예. 오라버니 공포 게임도 해주세요. 공포 게임 내일 모레 나오죠? 데드 스페이스. 예. 그때 하겠습니다. 공포 게임 주영이가 잘하는 것 같던데 보니까 주영이 공포 게임 할 때 많이 보더만. 150명씩. 아, 그럼 아이고 맹금류. 맹금류 고마워. 어서 온나. 아, 땡큐. 119개. 오랜만에 PC RPG 게임 나왔다고? 이름이 뭔데? 나 처음 듣는데? PC RPG 게임 나올 게 뭐 있어요? 나온 게 있나? 처음 듣는데? 나이트워커? 검색해볼게. 스팀이야? 스팀 아니네? 나이트워커. 아, 근데 뭔가 캐릭터들이 다 좀 그 씹덕 같네. 게임을 보여줘 제발. 게임을 제발 보여줘. 플레이 영상을 보여줘 제발. 자, 기본적으로 중국 서버 같은 경우에는 자, 그거는 자, 기본적으로 얘는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가 가면은 요거를 레벨 164는 이제 캐릭터 레벨이죠. 그 하나 말씀드렸고. 습.
약간 근데 모바일이랑 크로스플레이 연동이 안 되는 거는 되게 잘한 선택인데 저 같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모바일 떠 있으면 일단 무조건 쳐다도 안 보는 거. 모바일은 무조건 걸러. 안 할 것 같은데요? 유사 로아 느낌이 좀 나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은데? 유튜브 영상도 한 명밖에 안 올렸어. 탑뷰 방식인데 거진 반년 내내 코트님 유튜브 음성 듣기 모드 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 일도 잘 풀리고 시청료 지불하는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종 와서 시청료 지불하고 가겠습니다. 코청자 여러분 앞으로도 예 감사합니다. 이성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하네요. 트위치에서 오셨대요. 갑시다. 뭐 이렇게 핸드폰 왜 자꾸 울리는 거야 이게? 그 쇼츠 게시판이 생겼는데 예, 오늘 이제 새로 생긴 게시판이거든요. 저희 카페 원래 게시판을 잘 안 보통 이제 확장을 잘 안 하는데 쇼츠 게시판은 괜찮을 것 같아서 오슈에다가 올리기에는 좀 그래서 네 많이 좀 올라왔는데 저는 일단은 좀 근데 이거에 대해서 건의 사항이 올라왔더라고요. 쇼츠는 게시글을 올리는 게 재밌거나 같이 보면 좋겠다는 영상 링크에서 복사해서 올리기 매우 편하긴 한데 접근성이 좋지만 무분별한 도배로 채워질까 걱정이다. 한 게시글당 한 영상 덜렁 10초짜리 올리는 거 괜찮은지 모르겠다. 이게 다다익선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은 근데 일단은 조금 지켜보다가 좀 지켜보다가 나중에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좀 자료들이 좀 많이 묻히는 것 같다.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자료가 통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고민을 해서 하루에 업로드 뭐 5개 영상 5개로 제어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첫 게임 심으로 하나 볼까요? 틱톡 인기 쇼츠 안 볼게요. 예. 아, 안 볼래요. 예. 별로 보고 싶지가 않네. 예. 아이, 참. 근데, 코양반, 이거 왜 라오 안 함? 입 야무지게 털면서 갓게임하고 유튜브 풀 영상 한 10시간 올라올 거 생각하고 불알 떨리는데. 그렇게 라오를 원하신다면, 예. 제가 이제, 심사숙고해 볼게요. 심사숙고를 한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는 진짜 심사숙고 한다는 얘기니까 조금 기다려 보세요. 라오는 이미 깔려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주영이는 맛을 봤고요. 라오 맛을. 자 일단은 시작을 하죠. 예.
스티커가 100개 부족하네. 스티커가 100개 부족하다. 어쩌지? 님들 스티커가 100개 부족합니다. 알았어, 내가 살게. 랄프야, 충전 좀 해봐라. 감사. 아, 우리 맹금류가. 맹금류 너무 고마워. 잘 쓸게. 자, 갑시다.